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들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부러 왔습니다. 소문 듣고. 재판. 오사카. Look strange. 아, 뭘까요?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미끄리.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기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살펴봤더니 약 94%가 단골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순간 박수부터 절로 나온다는 오늘의 메뉴.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라워요. 폭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느낌? 오, 이렇게? 고기탕 같아요. 어? 고기탕? 오, 이거 뭐야? 평범함을 거부한다. 아니, 집게가 뒤에 떠 있다. 지상천외한 오늘의 메뉴. 이게 왜 떠 있는 거야, 이거? 어, 진짜 위에 아니, 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줘요? 동동 떠 있는 집게 아래로 길게 늘어진 갈비살의 모습. 마치 폭포? 지금까지 이런 갈비는 없었다. 이것은 폭포인가 갈비인가? 투명인가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지금 각도가 불갈비. 와, 각도가 나올 수 없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믿기지 않는 비주얼. 아무것도 없다. 야, 재밌네요, 이거. 줄 달았는지, 줄 달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없어요? 어떻게 한 거지? 모르겠어요. 가 떠 있는데 저게 우리 같아요. 되는 건가 저게? 진짜 떠 있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공중 부양한 집게 아래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돼지갈비. 손님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폭포 물갈비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순간. 요거 이렇게 기둥이 있죠 당연히. 고기를 걷어내자 등장하는 의문의 철제 기둥. 그렇다면 집게는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었던 건지?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집게 구멍. 뚫린 작은 구멍 사이로 철제 기둥을 고정해 놨네요. 아이디어가. 기상천외한 이 음식의 탄생 비화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집게 시작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트렌드가 세우는 거였어요. 네? 세우는 거. 탑처럼 쌓아가지고 불고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먹게 쌈님들 유행이었어요. 아, 이거 아, 처음에 유행이었군요. 어, 손님들한테 이제 신선한 고기를 직접 보여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어요. 신선한 고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폭포 물갈비. 주인장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만들어졌는데요. 장사 초창기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했다는 주인장. 지금은 특별한 메뉴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 두 개로 밑판도 무로 했었다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계속 생긴 거죠. 제작사 찾아가지고 하중 계산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래 다 이제 시행착오 끝나니까 이제 6개월 걸린 거 같아요. 사실 제가 서울 패션위크 모델 모델이셨군요. 지금 이제 끝났는데 엄청 먹으러 왔어요. 신선도 그런 신선도? 느낌이야.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같은 느낌.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는 폭포 물갈비의 맛.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단골들을 따르라. 이들이 말하는 폭포 물갈비 200% 즐기는 법. 부드러운 물갈비의 식감과 쫄깃한 백목이버섯이 더해지는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황홀함. 촉촉한 맛이 없고 좀 더 깔끔한 맛이 생겨요. 버섯 버섯에 물이 같이 나오면서 고기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폭포 물갈비와 백목이버섯의 유있는 만남도 주인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인이 하는 가게에 갔다가 은이버섯 국수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식감이 약간 쫄깃하더라고요. 이걸 우리 물갈비를 가리는 부분도 써먹고 고기하고도 맛있을 수도 있겠다. 음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탄생한 폭포 물갈비와 백목이버섯.
환상적인 식감에는 어느 것 하나 대충하지 않는 주인장의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갈비가 잘못 먹으면 진짜 누린내도 나고 막 그런데 여기는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사장님 어제 잡아오신 건가 싶을 정도로 신선해가지고 비결이 되게 궁금해요. 진짜 어제 잡아온 거 아닐까요? 사장님 고기의 신선함의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정답 어제 잡아왔다. 알려주세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신선한 물갈비의 비법. 입안 가득 느껴지는 촉촉함과 쫄깃한 식감으로 처음 온 손님들의 마음도 단번에 사로잡는다는 물갈비의 맛. 그 맛의 시작은 주인장의 근면 성실함입니다. 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들른다는 이곳. 어? 진짜? 마장동 축산시장. 꼼꼼하게 숙성 상태를 확인한 후 하루에 쓸 양만 받아온다는 주인장. 진짜 그날그날 받아오시는 거네요. 드라이아이징 하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핏물도 좀 마르고 탄력이 좀 있거든요. 한 5일 정도 숙성된 걸 가져가는 겁니다. 고기를 걸어놓고 건조하는 드라이에이징 기법을 이용해 겉은 말리고 육즙은 속에 가뒀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최상의 맛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신선한 고기 맛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매일 대량으로 가져온다는 주인장. 많이 쓰신 거죠? 연간 한 6톤 정도 쓰시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글보글 끓는 국물에 고기 한 점이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오. 물에 끓여도 갈비의 식감은 물론 양념 맛도 살아있다는 폭포 물갈비. 물에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들어가서 식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양념이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타왔는데도 이런 맛이 난다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자꾸만 손이 가는 폭포 물갈비의 비법. 양념이 선사하는 마성의 맛이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진짜 비결이랍니다. 맛이 어때? 끝내줘. 이런 맛 처음이야. 여기 갈비는 자연, 천연스러운 맛이. 양념 맛이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사장님, 양념의 비결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감칠맛 나는 양념의 비법. 갈비의 핵심은 바로 양념.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 당긴다는 양념의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고민 끝에 그 비법을 공개하기로 한 주인장. 먼저 맛의 풍미를 입혀준다는 양파와 각종 과일은 기본.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생강과 커피를 넣어줍니다. 커피요? 아하. 커피가 돼지의 전달을 잡는 거 굉장히 맞아요. 냄새 잡아줘. 그 다음 양파의 속은 물론 껍질까지 듬뿍 넣으면 조미료 대신에 은은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겉돌지 않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양념의 비법. 어딘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해요. 감칠맛 나는 양념 맛을 위한 마지막 비법. 뭐예요? 바로 이 정체불명의 액체인데요. 뭐죠? 매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맛을 보면 혹시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참기름 아니에요? 참기름? 약속은 맛인데? 꿀! 꿀? 아, 꿀이다! 달달한 맛이에요? 어? 요리 내공 상당하다는 손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달고 과일향. 은은한 단맛이 있다는 건데. 뭐라지? 예? 매실인가요? 매실? 아, 매실일 수도 있겠다. 단골 손님들마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달다. 양념 맛을 결정한다는 요 핵심 재료의 정체는? 여기가 자두청이에요. 5년 정도 자두청? 숙성된 거거든요. 값진 맛을 좀 더해줘요. 향을 좀 매력적이게 만들지. 우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넣게 된 자두청. 5년간 숙성시켜 양념의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물갈비와 찰떡궁합인 양념은 약불로 모든 재료가 삭을 때까지 장장 9시간 동안 끓여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연육작용을 돕는 양파와 배를 갈아 넣어주세요. 구릿빛으로 변한 양념장에 72시간 동안 고기를 재우는데요.
부드러운 식감과 착착 감기는 양념은 주인장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한 결과물인데요. 거듭되는 실패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 주인장.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싹 흘려보내줄 버퍼 물갈비. 지친 몸과 마음 풀어줄 물갈비계의 명작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이거 먹고 든든하겠습니다. 불끈 불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맞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